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부정에 맞서 세상과 역사를 바꾼 그 결정적 순간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LA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 당시 미국에는 인종차별적인 흑백 분리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흑인들은 식당, 학교, 공중 화장실에서도 백인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바로 옆에 또 이렇게는. 심지어는 묘지마저 흑인용 또 백인용이 따로 구분되어서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55년 12월 1일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인 로자 팍스가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계속 탑승을 하니 버스 기사는 이렇게 강요에 가까운 명령을 했고요. 이에 로자 팍스는 No. 이렇게 기사의 말에 따르지 않은 그녀는 결국 흑백 분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후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까지 지불해야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흑인들은 대분노. 결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주축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모욕에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 뒤에 이들의 뜻을 모아 한 행동은 바로 버스 승차 거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굴욕적인 태도로 버스를 타느니 존엄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승차 거부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4만 명의 흑인들이 벌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은요, 무려 1년여간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버스 회사들은 무려 65%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아, 쌤통이네요. 그리고 결국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380여 일 만인 1956년 11월 13일, 결국 연방 대법원은 흑백 분리 버스 탑승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마침내 로자 팍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입덧 완화제의 배신, 콘테르간 재판. 1957년입니다. 서독의 G 제약회사에서는 진정제이자 수면제인 콘테르간을 출시합니다. 놀랍게도 임산부들이 먹으면 입덧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임산부들의 구세주로 불리며 유럽 전역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1961년에는 월 평균 2천만 정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오, 메가셀러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독일, 영국, 스웨덴, 유럽 전역에서 선천적 장애아 출산이 급증. 아이고, 아유, 이게 약의 부작용이었나요? 아니, 부작용으로 보기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저건 기형이 너무 심하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1961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 콘테르간의 주요 성분인 탈리도마이드가 태아 사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핏줄의 생성을 저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주의사는 곧바로 콘테르간을 전면 회수한 뒤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아유. 그러나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소위 콘테르간 키즈로 불린 기형 아동의 수는 무려 48개국에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아, 어떡할 거야. 저 제약사가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저 애기들 인생 어떡할 거야. 이상할 거야. 이후 당시 서독 연방 경찰은 G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요. 무려 6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G사 임직원 9명을 기소. 그리고 드디어 1968년 콘테르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왜 맨날 이런 역할이야? 어? 아, 분노 유발자 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요, 모든 법을 지켰고 꼭 필요한 임상 실험도 모두 했습니다. 에? 당시의 의약품 관련법에 따르면요, 신약 개발 시에 임산부의 태아에 미칠 영향까지는 임상 실험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사는 본인들이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죠. 아, 양심이 없네. 그 뒤 2년간 이어진 검찰과 주의사의 법정 공방, 결국 1970년 12월 기소가 중지됐고요. 재판 결과 주의사 임직원 중에 처벌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 한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형사 처벌을 피한 주의사는 민사 소송을 피해가기 위해서였을까요? 2010년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5억 유로, 약 6,300억 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들이 얼마나 미안했을지.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토를 못 참고 먹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좀 눈물이 나네. 멕시코 공공의 적 1호의 재판. 지구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위험하며 공포스러운 자. 멕시코 최대 마약 범죄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인 호아킨 구스만.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장장 25년간 무려 900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시켰습니다. 기차, 비행기, 선박 등 모든 경로로 마약을 유통시켰고요. 심지어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땅굴을 파서 운반하기까지. 발견된 땅굴만 무려 6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엔 미 연방사국 10대 지명수배자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10월, 구스만은 자신의 전기 영화 제작을 위해서 비밀리에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 숀 펜을 만났는데 이 일로 멕시코 수사당국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아, 좀 모자랐다고 자기 전기 영화를 제작해요? 하지만 이때부터가 폭풍전야 그 자체. 일단 멕시코 당국에선 마약왕 구스만 처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2017년 1월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길래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하겠다는 거야? 또한 몇 명의 배심원은 이번 판결에 연루되는 게 두렵다며 두렵지. 재판 직전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뉴욕 경찰이 제일 고심한 건 바로 안전. 그가 호송되는 날에는요. 뉴욕 맨하튼의 연방교도소부터 브루클린 연방법원까지 3.2km 동선을 따라 주변 빌딩 옥상에 경찰 저격병을 배치. 그리고 헬기가 경계 비행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영화인가요? 결국 올해 2월, 구스만은 마약 밀매, 살인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 무려 10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래봤자 마약 중독자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6월 25일이 구스만의 형량 선고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지내며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비리 재판. 1976년 2월, 일본에 핵폭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죠? 자, 미국 유명 항공기 제작사의 자금이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계좌로 들어간 게 포착된 겁니다. 일본 정치계를 뒤흔든 대비리 사건의 서막. 자, 1971년 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신형 제트 여객기 L-1011 트라이스타를 개발했는데요. 때마침 여객기 발주를 검토 중이던 일본 A 항공사에서 헌정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트 여객기의 신형 엔진 개발이 난항에 빠지고 설상가상 엔진 제조 회사까지 파산하자 결국 선정 후보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그 무렵 일본 A 항공사 사장이 급 사퇴했고요. 그 뒤 후임 사장으로 전 운수 차관인 와카사 토쿠지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주가 최종 결정됐고요. 1974년 2월 운항까지 시작했죠. 운항을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냄새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1976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공청회였는데요. 여객기 판촉을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일본의 다나카 카쿠에이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1972년 총리 재직 시절 무려 5억 엔, 약 6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초졸 학력만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서민 총리라는 애칭까지 얻은 다나카 전 총리의 비리 사건에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그저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금이었을 뿐입니다. 이건 정권의 표적 수사예요! 이후 다나카 총리에게 뇌물수수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항소하며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버텼고요. 전대미문의 사건은 자그마치 19년을 더 끌다가 1995년 2월에서야 다나카 전 총리 등 11명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 그러나 다나카 전 총리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벌 안 받고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한 여성의 투쟁.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 명장면 많죠. 다 보셨죠? 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93년 두 번의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요, 한 법률회사의 말단 사무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혈액검사 결과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에 휩싸인 에린은 주민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대화 도중 듣게 된 다소 수상한 이야기. 저 공장이 우리 마을의 보배예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가족 병원비까지 내주고 있다고요. 힌클리 마을 인근에 있는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 P사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이유 없는 선심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을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힌클리 주민의 상당수가 잦은 코피는 물론 높은 암 발병률, 또 여성들은 습관적인 유산까지 겪는다는 거죠.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픈 건 그들에게 속아서예요. 승패를 떠나 반드시 법정에서 싸우셔야 해요. 이후 그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요, 힌클리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고요. 결국 총 643명의 소송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알게 된 끔찍한 사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식 방지제 육가크롬. 이 육가크롬이 피부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전부터 육가크롬 성분이 든 폐수를 방류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요. 재판의 판도를 확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사에서는 중재를 요청.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보상금 약 2,800억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갔고요. 앞으로 피의사는 모든 공장에 육가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속이 다 시원하긴 하지만 참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의를 참지 않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에린은요,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다양한 환경문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나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과학의 발전.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는 맞춤형 의학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명 M바이오 회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을 높이는 두 개의 돌연변이 유전자 특허권을 보유해서요,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 참고로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도 이 상품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도 했죠. 발병 전에 인자를 분석해서 미리 유방을 절제할 발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품이 약 $3,340, 한화 약 380만 원,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데다 다른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로 연구를 하려 해도 M사의 반대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복지나 행복이나 지적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그걸 또 방해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2009년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은 M바이오 회사에 특허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는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나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절대 연구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양측의 팽팽한 접전 속에 2010년 1심에선 원고인 시민연맹이 승소를. 그 뒤 2011년 항소심에선 피고인 M바이오 회사가 승소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2013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DNA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M사의 특허를 취소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M바이오 회사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 이제 우리 모두 싸게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죠. 1991년 대한민국의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김학순 할머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재판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관부 재판인데요.
당시 재판을 이끈 김문숙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 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장장 6년간 무려 23번의 재판에서 김문숙 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4월 27일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と 판단される.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 3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 아휴, 당연한 결과인데요. 보상액수가 좀... 뭐 그래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처음 재판이니까 좋은 선례죠.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しかし! 공식적 사죄와 불필요と 판단される. 끝까지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꼭 감사드려야 될 분, 바로 김문숙 씨. 재판 후에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역사관까지 설립.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김문숙 씨에게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질문에 부끄러워서, 이대로 나만 잘 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